그런 에피소드를 받아서 이찬원님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덕질을 하시는지를 참고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배우 조정석이 올여름 신선한 재미를 선사한다. 영화 파일럿 감독 김한결 측이 3일 코미디 체크인 영상을 공개했다. 제작 비하인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 1인 2역으로 활약한 조정석의 인터뷰를 담았다. 첫 스크린 데뷔를 알린 이주명, 조정석과 혈유 케미를 보여준 한선화, 미워할 수 없는 코믹 캐릭터를 소화한 신승호, 그리고 김한결 감독이 이야기도 전했다. 조정석은 영화에 대해 신선하고 새롭고 도전해보고 싶은 영화였다고 전했다. 실제로 역대급 변신에 성공했다. 파일럿을 위해 7kg 이상 체중을 감량했다. 김정원 의상실장은 조정석을 여자 한정미로 구현하기 위해 100여 벌이 옷을 준비했다. 과장되지 않고 사실적인 변신 과정을 그리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 가수 이찬원 팬 아이템이 파일럿 홍보 콘텐츠에 등장하는 이유도 전했다. 김 감독은 이찬원 팬분들이 어떤 식으로 덕질을 하는지 많이 참고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다양한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한정우 엄마의 첫 번째 아이돌은 최종적으로 이찬원님으로 결정하게 되었다며 유쾌한 웃음을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파일럿은 코미디 영화다. 스타 파일럿에서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한정우, 조정석분과 파격 변신 이후 재취업에 성공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오는 31일 개봉한다.